안녕하세요. 청해농구 박우일입니다. 이제 내일부터가 5월이에요. 내일부터 5월이고 저희 어머니가 요새 그 조리나 뭐 한국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산나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로 키우는 뭐 깨나 배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저는 이 참깨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표를 따라서 5월 첫째 주 그때 심으려고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것저것 좀 알아보니까 지금 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6월에 본 밭에다가 정식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,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믿고 한번 이 조생종 조한 참깨를 오늘부터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심어야 되는 조한 참깨가 3000립이 15개이기 때문에 45000립, 45000립이고 슈퍼 태강 참깨까지 하면 48000립, 그리고 발효율을 고려해서 더 담은 걸 생각하면 대충 5만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뒤에 재활용해서 심은 옥수수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. 아무튼 오늘부터 이 조한 참깨 파종을 할 거고, 참깨는 일단은 200립짜리에다가 심을 거예요. 또 만약에 부족하면은 다른 데다가 재활용을 하려고 합니다. 농자재 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재활용을 해서 해야 돼요. 날이 좀 쌀쌀해지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 작년에 봄 가뭄을 생각하면은 올해는 봄에 비가 아주 이쁘게 내리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올해 여름이 어떻게 될지가 참 걱정인데 뭐 벌써 여기저기서 올해 대한민국 여름은 굉장히 뭐 뜨겁고 비도 많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걱정이 되긴 됩니다. 진짜 그렇게 뜨겁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 안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. 지금 사용하고 있는 200구짜리 트레이가 올해로 벌써 3년째 재활용하고 있는 트레이인데 이제 얘네가 삭을 정도로 삭아서 조금만 힘을 가해도 바로 부러지더라고요. 상토를 붓고 누르는 것도 세게 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금 덜 들어간 느낌이죠, 얘네가. 그래도 씨앗이 다른 데로 새진 않아서 그냥 넣고 있어요. 묵은 트레이를 다 사용을 하면은 200구짜리를 더 구매를 해와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128구짜리랑 72구짜리 트레이가 재활용할 게 있는데 자리 차지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200구짜리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